이렇게 대한 하나님의 성회 소속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를 찾았습니다. 그 현장 CTS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의 언어 단일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어 단일화가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찬양의 멜로디로 가득했던 합창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비상특별기도회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특전사, 이 말만 들어도 강인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요. 한 교단의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를 찾아 1일 특전사가 됐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를 찾았습니다. 2019 종교계 지도자 특전사 방문 행사에 참가해 군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문 일정 동안 검은 벨의 특전사로 거듭나기 위해 특전사복과 모자를 써보는 목회자들. 어색했던 표정은 이내 사뭇 진지해집니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특전사를 만나볼 시간. 거미처럼 인공암벽을 등반하는 특전사들. 테러를 진압하기 위한 각종 레펠 기술도 이어집니다. 액션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공격한다. 다섯, 넷, 셋, 둘. 공중 강화를 연습하는 윈드 터널에는 특전사들이 유연하고도 절도 있게 몸을 놀립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의 비행 동작과 유사합니다. 강화 훈련은 하늘에서도 펼쳐집니다. 기구에서 낙하산을 펴고 내려오는 특전사들.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던 목회자들도 특전사 정신을 배우고자 인간이 가장 무서워한다고 알려진 11m 높이의 훈련용 모형탑에 오릅니다. 저는 지금 11m 높이의 모형탑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체험에 참가한 목회자들과 함께 제가 함께 직접 뛰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부대를 찾은 특전사 출신 목회자는 감회가 특히 새롭습니다. 후배 특전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격려를 전합니다. 특전사는 60만 국군 중에 인원은 작지만 하는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부대인데 특전사 요원들이 더 건강하고 전투력을 상승해서 대한민국 지키는 일에 더 앞장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목회자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특전사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일정 가운데 군 복음화와 특전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으며 위문군과 함께 기아성 이영훈 대표총회장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전사에 와서 보고 정말 강한 군대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아침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우리 신앙의 전력화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더 이 군인교회 혹은 이 군 전체를 위해서 좀 많은 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은 벨의 특전사들의 기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종교계 지도자 특전사 방문 행사.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신조로 조국을 지키는 특전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위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체제가 되면서 남북한의 언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의 언어를 단일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7년 전 탈북한 이한별 소장. 남한애와 말이 통하지 않아 겪은 에피소드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말투가 억양이 또 여기는 다르고 한자어에서 오는 그런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달라서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인이 돼서 와도 다시 언어를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들고 국립국어연구원의 탈북주민 한국어 사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쓰는 단어의 절반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탈북민들은 자신감이 결여되고 점점 내성적이거나 의기소침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고 호소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취업이나 근로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업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말투가 일단은 다르다 보니까 조선족이냐 이런 거를 묻게 되고 그러면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말을 하기가 꺼려지고 이제 위축되고 그래서 전화를 막 끊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떤 탈북민들이 전화 와서 선생님 직업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남북한의 언어는 어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크는 손기척으로 우이는 소젖으로 일부 그 뜻을 짐작해야 하지만 가시아버지나 직승기 등 본래 뜻을 예측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언어 통합을 준비하지 않고 통일을 맞을 경우 한민족이 겪게 될 언어의 혼란은 훨씬 더 크고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선 남북한 서로의 언어에 대한 무지와 선입견은 의사소통은 물론 사회통합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의료나 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전문 용어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는 국가발전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대안으로 탈북민들에게 남한말을 교육하는 것은 물론 남한 주민들에게도 북한어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남북한 언어 통일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사회의 전문적인 방안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은 언론 매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을 좀 반영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 3만 명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 관심이 통일한국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모여서 찬양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장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내용을 담은 곡을 합창합니다. 때로는 스텝을 맞춘 드럼 연주로, 때로는 노래에 안무를 곁들여 찬양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꾸미는 찬양 한마당, CTS 기독교 TV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 현장입니다. 다음 세대의 음악적 재능을 함양시키며 찬양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시작된 합창제. 올해는 하늘중앙교회 드림 엔젤스 드럼 마칭팀의 오프닝 공연으로 막을 열고 광림교회 광림 잉글리시 뮤지컬 모멘텀, CTS 충주 소년소녀 합창단, 목동제일교회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 여의도 순복음교회 드림어 콰이어, 우이제일교회 유치부 새싹성가대, CTS 부산 소년소녀 합창단, 하늘중앙교회 드림 엔젤스, 세중앙교회 뉴 드림 소년소녀 합창단 등 8개 팀이 참가해 찬양 공연을 펼쳤으며 여의도 침례교회 샬롬 핸드벨 팀과 유엔젤 보이스가 특별 공연을 펼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에 나서고 있는 CTS는 합창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영성과 감성을 키우는 동시에 무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음악의 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9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어린이 합창제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 사회의 꿈과 희망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아름다운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창재 윤학원 예술감독은 합창재는 혼란한 문화에 노출된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가치를 담은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예, 우리 CTS를 통해서 예, 이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하다 보면 이게 참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길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합창제. 다음 세대가 찬양의 본질을 알고 합창으로 화합정신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자살률이 2016년보다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공개한 2019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가 2016년보다 629명 줄어든 12,46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도 2016년 25.6명에 비해 5.1% 줄어든 2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남성의 자살률이 34.9명, 여성 자살률 13.8명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2017년 자살률은 2016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작년에 여러 부처가 함께 수립한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한별 소장은 굶주림과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노동교화소와 식량 부족으로 절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비롯해 직업과 이동의 자유, 기본권의 부재, 종교 박해와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권을 북한의 인권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소장은 북한 주민들이 가까운 미래에 제가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유를 갖길 바란다며 국제사회가 함께한다면 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한국교회 비상특별기도회를 열고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안보 문제를 비롯해 도처에서 국민적 균열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바른 역사관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정책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에게 교계연합기관의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시안을 정해 무조건 하야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복음의 정신에 부합한지 먼저 생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회개하고 기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6.25 참전 용사와 가족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공동 헌화했습니다. 참배를 마친 필립 샤틀러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은 방한할 때마다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놀랍다면서 한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활동해온 곳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낸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의 발전은 한국 국민들의 문화적, 정치적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My great disappointment throughout my career is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unite Korea. 한국전쟁 69주년을 기념해 세헨 교회와 한민족 평화나눔재단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찾은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해병대 사령부와 평택 미 8군기지, 판문점과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본 뒤 오는 20일 출국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가 홍콩 교회와 시민들에게 보내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범죄적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지켜보면서 우려와 함께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며 범죄인 인도법은 사법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범죄인의 중국 본토 송환 규정이 정치적, 종교적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시민들에 대한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시민들이 법안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민주적 과정에 합의 도출을 촉구했습니다. 예배사역연구소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예배포럼 시즌2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예배사역연구소 이유정 소장은 다음 세대는 국가의 미래이고 통일 한국을 이끌 주역이라며 교회와 가정이 손을 맞잡고 신앙 전수 운동을 시작하자고 전했습니다. 포럼은 국제 YWAM 열방대학 폴 칠더스 대표가 말씀을 전수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박상진 교수와 한국어깨동무사역원 윤은성 대표가 각각 세상을 이기는 성경적 자녀학습과 신앙과 인문학을 전수하는 전인적 대안교육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가 여름 수련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일을 향한 발돋움을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서 일과 영성을 주제로 강의한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한기채 부총회장은 실추된 교회의 대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생활화가 급선무라며 생활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락선결교회 지영은 목사와 신촌선결교회 박노은 목사가 나의 설교와 말씀 묵상, 지성과 영성은 조화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다양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복음을 위해 고민하는 교육자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최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울 때가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된대요. 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어렵다. 그렇다면 뭐예요? 가능성이 있을 때다 생각해요. 다음 세대 중에서도 청년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의 메시지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성민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민족 복음화, 학원 복음화를 시키기 위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 세대 사역의 최일선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사와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과 헌신을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5회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육자선교회 부산지방회와 부울경 기독교수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연합사역입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전문인으로서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앞으로 그 과제는 뭘까,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한교선 부산지방회와 부울경 기독교수연합회에서는 연합 세미나를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교과서 내용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에 4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25개 대학이 연합해서 함께 교수님들의 다양한 어떤 재능을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해서 그것을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헤비타트 충북 청주지부가 2019년 옥천 사랑의 집 헌정식을 갖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한국헤비타트 충북 청주지부 이사장 정상수 목사는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한숨을 들으시고 작은 자를 은밀하게 보신다며 이곳에 헌신한 봉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집을 기증받는 홈파트너 조원동 씨에게 열쇠를 전달하고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2019 옥천 사랑의 집은 96제곱미터의 1층 단층 건물로 2019년 4월부터 국내외 자원봉사자 690여 명이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이취임 예배가 부광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 회장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제32대 이임 회장 김철중 장로에 이어 제33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유재성 장로는 취임사에서 사랑하며 화합하는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감리교회나 우리 남선교회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어려운 때 저를 또 회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귀한 직임 감당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33대 임원들은 결의문에서 경건과 정결함으로 선교와 봉사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감리교 장로회 중앙연회연합회가 광주교회에서 제18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 설교자로 나선 중앙연회 김종현 감독은 성경 안에 등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며 일상생활 속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모시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리교 장로회 중앙연회연합회는 이번 수련회에서 비전교회와 상담센터, 원로장로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영산 조용기 목사 제자들의 모임인 영자회가 수련회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부천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목사는 사명자로서 지금보다 믿음을 더해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재의 모든 목사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과 영광을 드리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영재를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차지하겠습니다. 목회의 부흥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는 더 열심히 목사님 뜻을 받들어서 해나갈 그런 의지가 있고요.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순복음의 명문 신앙 가문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목회자로서 명품 목회자 되기를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영재회인 것입니다. 영재회는 영성회를 통합한 500여 교회 제자들의 모임으로 전국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있으며 목회자 세미나와 축복 대성회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베델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문화행동 아트리를 초청해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선보였습니다. 광주 지역 성도와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진행된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서울 대학로에서 170회 넘게 공연된 작품으로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광주 베델교회에서 사흘 동안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연은 매회 매진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웃들과 나누는 차원에서 이 뮤지컬을 준비했고요. 문화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충주중앙감리교회가 성근용 원로목사 추대와 우도영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충주서지방감리사 진기선 목사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강조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건강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988년 충주중앙감리교회를 개척해 32년 동안 심우한 성근용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으로 큼을 느끼면서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모았는데 앞으로는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더 나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3부 우도영 담임목사 취임식에선 힐탑교회 안승철 감독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우도영 목사는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실로암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전남 기독교총연합회가 목포 주영광교회에서 전라남도 도정발전을 위한 기도회와 제13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순천 쉴만한 교회 최갑규 목사는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어두움이 판을 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만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서서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주의 종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 안정과 평화, 전남 행복도정 발전과 지역 안정, 민족복음화와 지역 성시화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기총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는 목포 주영광교회 목영출 목사가 제13차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구 남신교회가 김문훈 목사를 초청해 부흥 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는 밀알은 땅에 떨어져 심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며 한 알의 밀알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헌신해 많은 열매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선 강사와 준비된 말씀, 개인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열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남은 두세 시간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크게 기대합니다. 남신교회는 전교인 전도운동의 일환으로 오는 23일 제임스 리 장로를 초청해 터치 전도 생명 터치 데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 다 이제 공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좋아하시지만 엄밀히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좀 차이점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소득공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기 전에 차감되는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세율 곱하기 전에 차감이 되다 보니까 세율 구간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이제 소득공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적공제라던가 이제 연금보험료, 저희 국민연금 납입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득공제에 해당되고요. 세액공제는 조금 다르게 세율을 이제 곱해서 나온 이제 산출세액이 있으세요. 그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를 좀 차감을 해서 그 나온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이미 세율 구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나온 세금에 공제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자녀세액 공제라던가 아니면 근로소득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크게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보통 이제 소득공제 부분이 좀 더 유리하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소득공제였는데 이제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제 산출 세액, 세율 곱해서 나온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의 강경한 종교 정책 때문에 중국 선교를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선교사들이 강제적으로 사역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중국 유학생을 위해 사역하고 미디어를 활용해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영호 목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종교 정책이 좀 변하면서 중국 그 사역지를 떠나야 되는 선교사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사실 14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가지고 나오셨잖아요. 14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선교로 헌신하게 된 것이 참 청년들과 함께 네.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네. 선교 현장에 내가 헌신해서 나가서 직접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생각을 늘 가졌었어요. 네. 예, 그 와중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제안을 하셨고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서 중국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저는 도착과 더불어서 즉시 그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현지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사실 좀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회자를 10년 가까이 신학교를 통해서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을 떠나오게 한 4년 전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과 교사 교육에 전념을 했습니다. 네. 네. 중국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라든지 중국에서의 기독교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10년 넘게 중국 현지에 계셨으니까 중국 선교의 현황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1992년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한 근 30년 정도 중국 교회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3-4천만 명의 기독교인 인구가 그 사이에 비약적인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1억 3천, 1억 4천까지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네. 성장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히 그 전무후무한 아주 기록적인 양적 성장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이 엄청난 성장의 배후에는 한국교회가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 30년 가까이 한국교회는 물적, 인적, 영적 모든 자원을 총력을 기울여서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해왔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중국 교회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느꼈겠죠. 근데 아마 가장 큰 계기는 중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중국의 공산당원 수 한 8천만 명 가까이 되는 공산당원 수를 초월하는 순간에 아마 굉장한 위기의식을 네. 느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선교사 추방 정책을 촉발시켰고요. 중국 내의 정치 상황 그리고 미중 간에 또 한중 간에 복잡한 국제 관계가 맞물린 2017년 예. 급기야 중국 정부는 신종교 사무조례를 선포하게 되었고 네. 본격적이고 아주 대대적인 선교사 추방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거의 2017년과 2018년 약 2년간에 걸쳐서요. 근 80% 가까이 되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비자 연장 거부 등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중국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그나마 생존해 있는 선교사들, 이 선교사님들도 아주 극히 제한된 조건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아마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과 역경 속에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의존적인 신앙에서 홀로 서기를 하고 또 양적 성장에만 머물러 있던 성장이 이제 질적 성장을 꾀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내 성장에서 이제 교회 외에 선교에 눈을 뜨고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한국교회도 또 선교사님들도 선교 정책과 전략에 변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지역이 한국 교회의 주요 선교 뭐 전략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만 이 중화권 선교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가 이 중화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이미 중국에서 추방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그 중국의 디아스포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동안에는 관심권 밖에 있던 일이거든요. 예. 예. 15억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억의 그 중국 화교들을 향한 관심. 예. 그것이 이번 이 급격한 추방 흐름 속에서 발생된 하나의 아주 새로운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의 종교 정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 정책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교회를 향한 핍박,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선교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교회는 이제 받는 선교에서 이제 주는 선교로 또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고 있고요. 이미 중국 교회는 세계 선교 현장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기독교 선진 국가들에는요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7만 명 가까이 되는 중국 유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고 네. 또 수십만 명에 이르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이 선교
또 이들을 향한 훈련을 통해서 아마 더욱더 중국 선교의 자원들은 더 풍성해지고 예,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디어로만 본다면 아마 미전도 종족은 없을 겁니다. 미디어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는 종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민족주의적 움직임으로 인해서 점점 선교사들이 설 땅이 좁아지고 있어요. 네. 바로 이럴 때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한 선교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재배치를 기다리는 선교사들 이들은 선교 현장의 경험이 풍부하고 또 선교지에서의 야성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예, 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내줘야 할 것입니다. 네, 예. 특별히 요즘에는 선교에서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디어가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의미일 텐데 네. 좋은 사례로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조이 차이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 조이 차이니즈는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7만여 유학생들을 초점으로 대학별 유학생 동아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퍼뜨리는 방송 선교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또 아주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이 콘텐츠들이 중국 대륙으로 다시 들어가고 또 중화권으로 퍼지면서 이 복음이 문화의 옷을 입고 더 깊이,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뭐 저희 조이 차이니즈는 대만의 그TV라든지 미국의 새들백 처치에서 만든 아주 좋은 기독교 콘텐츠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 또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들에서 만든 아주 좋은 콘텐츠들을 또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서서 중국 선교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좀 보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좀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역주의적인 그 사고와 정책 속에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땅에 얽매이고 또 땅을 경계 삼는 선교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사람을 따라서 선교하는 선교 정책을 피는 것 정책적으로 선교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국교회는 중국의 종교 정책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틈새가 있습니다. 정문이 막혔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다면 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다른 문이 존재한다. 다른 틈새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네. 우리 조이 차이니즈는 교파를 초월한 각 교단 선교사님들이 협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는 선교라는 큰 화두를 놓고 이제는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각계 전투가 아니라 공동 전선과 같은 어떤 선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 현장이 급변하면서 미디어 선교는 하나의 커다란 대안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중국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중국의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복음을 담은 미디어 콘텐츠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 대륙을 그리고 중화권 지역을 흘러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한국교회가 미디어 선교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 하나 던져주시고 오늘 네.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선교의 현장 속에 한국을 아주 중추적으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교사는 바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일꾼들입니다. 그동안 선교사님들은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이제 선교의 현장에서 쫓겨나서 그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이제 한국교회가 위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시에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서 다음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조이 차이니즈 김형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2일부터 23일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